안녕하세요. 여행하는 가족생활입니다. 이번에 저희는 태국에서도 푸켓, 그리고 푸켓에서도 페리를 타고 2시간 떨어진 피피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행편은 브이로그로만 보여드리기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아 나레이션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피피섬은 많은 분들이 크라비 또는 푸켓에서 당일치기 투어 상품을 이용해 다녀가시는 여행지로 유명합니다. 저희는 신혼여행 때 그렇게 피피섬을 다녀갔다가 너무 아쉬워 언젠간 꼭 숙박하며 제대로 여행하며 즐겨보자 했는데 이렇게 아들을 낳고 3명이서 드디어 다시 오게 되었답니다. 피피섬에 오시면 무조건 해봐야 하는 트립 두 가지, 바로 스피드 보트 투어와 롱테일 보트 투어입니다. 스피드 보트는 속도가 빨라 바람과 파도를 가르며 타는 보트 투어입니다. 롱테일 보트는 피피섬의 명물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이 예쁜 보트를 이용한 프라이빗 투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투어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먼저 스피드보트 투어입니다. 피피섬에 도착하면 바로 이곳 톤사이 항구에 도착하시게 되는데요. 항구 주변 그리고 피피섬 안쪽에도 이렇게 많은 현지 투어사들이 상품을 타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투어사에서 상품을 선택해 관광을 해봐야 할 텐데요. 피피섬에서 투어 가격 흥정하기. 지난 편을 못 보고 오셨다면 여기 클릭해 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피피섬에 있는 투어사들은 기본적으로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고 가격을 무조건 깎아야겠다라는 다짐을 가지신 다음 뒷집에 결정하시길 추천드려요. 저희도 정가에 너무 익숙한 삶을 살아서 그런지 하마터면 비싼 가격에 다녀올 뻔했습니다. 일단 스피드보트 투어는 단체 투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일 투어부터 종일 투어까지 가격이 모두 다르고 투어 내용도 다르니 저희가 다녀온 가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은 저희보다 더 저렴하게 다녀오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저희는 반일 투어를 다녀왔는데요. 반일 투어는 몽키 비치, 바이킹 케이브, 틸레라군, 마야베이 등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가격 흥정을 할 때 모든 투어 판매사들이 저희에게 부른 가격은 1인당 1,500 아니면 1,400바트였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다음날 똑같은 곳을 또 갔는데 라스트 프라이스 하면서 오후에 바로 다녀오라며 부르신 가격은 바로 인당 1,000바트였어요. 9시 40분, 9:40, we here to at McDonald's. 3,000바트 지금 내야 된대. 이 가격은 마야베이 입장료 400바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이제 1,000바트로 저희가 다녀온 스피드 보트 투어에서 어떤 여행을 했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피피섬 어디에서 예약을 하시던지 투어 집결지는 바로 이곳 피피섬 톤사이베이 항구 입구에 위치한 맥도날드입니다. 여기에 모여서 인원 체크 후 스피드보트를 타러 이동해봅니다. 제일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몽키비치입니다. 실제로 이곳의 주민인 원숭이들과 해변에서 사진도 찍고 원숭이들의 재롱도 보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다음 장소 필레라군으로 스노클링 하러 갑니다. 피피섬의 자연과 투명한 바닷속에 풍덩 뛰어드는 스노클링. 정말 이국적이지 않나요? 저처럼 스노클링이 무서운 분이 계시더라도 걱정 없습니다.
보트 위에서만 봐도 물고기들이 보일 정도로 물이 정말 맑습니다. 이번 투어의 하이라이트, 마야베이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 더 비치를 촬영을 했던 장소로 알려져 더 유명한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길을 조금만 따라 걸어 들어가시면 마야베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커다란 절벽 사이로 보이는 구름, 그 속에서 인생사진도 꼭 찍어오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야베이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피피섬에서 적극적으로 관리 중이고 한동안은 일반인에게 오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영이 금지되어 있고 물가에서 사진 찍는 것은 허락되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도 관리인이 호루라기 불고 오시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은 마야베이에서의 스노클링입니다. 마야베이를 바라보며 스노클링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요. 영화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즐기는 스노클링. 정말 꿈같은 체험이었어요. 스피드보트 투어의 장점입니다. 스피드보트 투어의 장점을 요약해보자면 투어 가이드를 잘 만나면 여행 내내 즐거운 분위기가 나도록 흥을 돋아주신다는 점. 팀을 잘 만나면 여러 국적의 사람들과 만나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 전문가들이 동행하기 때문에 스노클링 할 때 조금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영상은 롱테일 보트 투어입니다. 롱테일 보트는 이렇게 예쁜 배를 프라이빗하게 배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원하는 섬을 원하는 시간 동안 돌아볼 수 있는 투어입니다. 이게 바로 롱테일 보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롱테일 보트 투어는 투어 판매사에게 예약하지 말고 항구로 직접 나가서 보트 선장님과 직접 가격 흥정을 하셔서 구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훨씬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1500바트에 3시간 동안 투어를 진행했어요. 3000바트를 부르시는 선장님도 계시니 절대로 그냥 그 가격에 가시지 마시고 가격 흥정을 시도해보세요. 그분들도 흥정 가격에 맞춰 일부러 높게 부르시는 거니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미안해하실 필요도 전혀 없답니다. 사실 가격 흥정 자체를 하나의 액티비티나 체험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전해보시면 여행 자체가 즐거워지고 또 돌아보면 정말 즐거운 추억이 되실 겁니다. 제가 드리는 흥정할 때 팁입니다. 흥정하실 때에는 다운 다운 하시거나 숫자를 적어서 보여주시는 걸 추천해요.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이왕이면 선장님이 영어를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영어를 잘 못하는 선장님을 만나서 의사소통 실패로 원하는 장소를 제대로 못 갔거든요. 롱테일 보트 투어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 등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이렇게 예쁜 배에서 이국적인 풍경과 함께 사진을 담아갈 수 있는 이색적인 체험이 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다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희는 스피드보트 투어보다 롱테일 보트 투어를 먼저 해서 투어 장소가 겹치기도 하고 낯선 환경에 선장님이 영어를 못하시고 약간 못 믿었다고 해야 될까요? 안전 제일 주의인 저희 가족은 그래서 스노클링을 제대로 못했고 원하는 장소를 제대로 못 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스피드보트 투어를 먼저 진행하셔서 피피섬과 좀 더 친해지고 스노클링과 친해진 다음 스피드보트 때 좀 더 있어보고 싶었는데 단체 투어 일정으로 여유있게 못 있었던 장소가 있다거나 투어 때 못 갔던 다른 장소를 기억해두었다가 롱테일보트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고 안전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스피드보트 투어, 그리고 예쁜 배를 타고 여유롭고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롱테일 보트 투어, 피피섬에서 꼭 즐겨보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여행하는 가족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